충북의 성장 거점 가운데 한 곳인 청주 오송에 또다시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화장품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충청북도의 구상이 현실화되는 첫 단추를 꿴 것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오송읍 상정리 공북리 일대 85만 제곱미터 규모의 야산입니다. 산업단지 규모로는 작은 편이지만 충청북도가 화장품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삼은 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25억 원, 사업 규모가 10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첫 관문, 한국개발연구원, 이른바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합격점입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전국의 화장품 관련 기업 3천 곳에 대한 표본조사로 진행된 비용 편익 비율, BC는 2.62로 기준인 1을 훌쩍 넘겼습니다. KDI의 방문조사 대상 화장품 기업이 다른 곳이 아닌 오송으로 확장 이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책기관이라든가 관과 또 R&D, 연구, 그다음에 생산시설을 다 아우르는 곳이 그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오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메리트가 있다고.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가 예타를 통과하면서 충청북도는 내년 LH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1년 조선공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2015년 바이오와 화장품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충북이 또 다른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게 됐습니다. CJEB 뉴스 홍우표입니다.